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운전 영상입니다. 지금 이 차는 와이프가 끌고 다니는 차고요. 와이프는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고 저는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은 이유들이 있어요. 운전 영상을 요즘은 뭐 게임하는 영상을 좀 올리는데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저는 위니아 애플 서비스 센터? 잠깐만요. 여기 뜨잖아요. 위니아 에이드 평택 애플 센터. 제가 아이맥이 집에 있었는데 결혼할 때 사서 작년 2021년까지 쓰다가 이제 방에서 방으로 이사 옮기면서 플러그를 딱 뽑는데 펑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망 식물인간 상태.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원래 작년 가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그걸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파워만 이상이라서 물론 이제 모니터 화면에 좀 이렇게 약간 노이즈처럼 뭐 생겼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뭐 일하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그걸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제가 이사를 했어요. 작년 2월 달쯤에. 작년 2월에 여기는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성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의 만 1년 살았어요. 2월 28일 정도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말에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학년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여기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부품이라는데 보정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일을 하다가 그 용인상사라는 그 주분리에 있는 데서 일을 했죠. 일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작년 11월 6일 토요일날 제가 퇴근 시간이 3시인데 2시 57분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제가 살짝 장난을 치다가 발목 골절이 왔어요. 근데 너무 지금 제가 만으로 41세거든요. 41세 아닌가? 40세 만으로 40세인데 너무 10대처럼 뛰어노는 거죠. 그래가지고 뛰어서 발목 골절이 왔는데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토요일날 코로나 검사 두 번 하고 약간 이제 자리만 발목이 좀 돌아갔거든요. 부러지면서 자리만 잡아놓고 3일을 기다렸다가 11월 9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6일날 퇴원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11월 9일 6일날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2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딱 3개월 된 거예요. 거의 사고 난지 내일 모레면 딱 3개월이죠. 아무튼 수술을 하고 했는데
족발을 짚고 다녀야 돼요. 원래는 이제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를 그만뒀고 집에 와서 있는데 컴퓨터를 고쳐야 뭔가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와이프가 바빠가지고 같이 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발 하나, 원래도 목발 두 개 짚고 다니는데 이제 좀 많이 나아가지고 목발 하나 짚고 들고 서비스 센터에 맡겨놓고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하니 한 14만원에서 14만원대 수리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하고 가지고 오면 세팅을 하고 조만간 이 영상을 한번, 저도 이 고프로도 작년 2월인가 진짜 1년 만에 운전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고프로도 진짜 오래간만에 충전을 했습니다. 지금 한 66% 충전하고 나온 상태인데 저는 터널 들어가기 전에 안개등을 켜줘요. 그냥 앞차에게 내가 네 뒤에 있다 알려주는 신호죠. 지난 포터 영상에서도 딱딱 이 소리가 났는데 같은 기종이에요. 아이나비 블랙박스 같은 기종이고 이게 5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가 차선을 넘어가면 얘가 차선을 인식해서 딱딱 소리를 내줍니다. 3.2km. 자, 앞차들이 꽤 많죠. 속도 막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운전 얘기를 하네요. 제가 가는 길은 저희 집은 안성인데 평택에 애플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평택으로 갑니다. 영하 4도인가 그랬는데 지금 차량 외부 온도는 영하 1도예요. 2022년 코로나가 3년째 아직도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 영상이 아무튼 지금 제가 다리 다치면서 지금 뭐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쩔뚝쩔뚝. 그래서 취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을 거, 뭐 할 수도 없고 잘 집에 있어 보면서 저는 집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이 없으면 계속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원래 용인 살다가 직장이 용인 보라동이었거든요. 용인 살다가 안성으로 와서 좀 거리가 원래는 7.5km였는데 지금은 34.5km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5배가 된 거죠. 4배에서 5배. 근데 시간은 두 배, 1.5.
35분 정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하는 일이 애들 가르치는 일인데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출퇴근하는 그 운전하면서도 좀 많이 졸린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인가? 지난주부터 월수금이 저희 와이프가 좀 뭐 12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는 날이거든요. 빡세잖아요. 쉬지 않고 아이들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월수금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어차피 전 집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컴퓨터도 고장이 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봐서 계속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사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왕복 70km, 또 저녁에 데리러 70km, 140km 정도. 여기는 평택입니다. 경기도 평택. 다들 계신 지역에 코로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성으로 오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출퇴근길이 되게 막히지 않는다는 거. 워낙에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출퇴근을 하는 일이 아니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택시가 여기로 앞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틈이 없죠. 보면 제가 앞으로 쭉 치고 나가면 택시가 안 들어오네요. 여기 우측으로 가는 건가? 저는 좌측. 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팀앱 점수가 97점이고 97점이에요. 이렇게 운전하면 90점대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은 한 2000km 달렸는데 99점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와이프 바르다 주다가 급가속을 한번 했더라고요. 제가 그 국도로 이렇게 골목 시골길을 이렇게 오는데 앞에 차가 너무 안 가는 저속 차량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앞지르기 하다가 급가속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급가속이 안 나오는데. 아, 좀 아쉬운 거는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 3월달부터 거리가 되게 멀어졌잖아요. 회사에서 차를 제공해줘서 그걸로 출퇴근을 했는데 17km 정도 거리에서 회사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37km, 그 20km가 출퇴근 거리가 왕복 70km가 넘어가는 거예요. 75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기름값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포터 전기차를 두 대를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한 대를 끌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집에서 작업하기도 힘들고 여차저차 해서 촬영을 안 했거든요. 좀 그게 좀 아쉬워요. 포터 전기차 한번 완충하면
저 같은 운전 스타일로 한 280km는 달리더라고요. 원래 공식 전비로 따지면 한 215km 거든요. 일부러 적게 잡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 불만 생길까봐. 아무튼 280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라 확실히 너무 조용해요. 진동도 없고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운전이 오토 차량이잖아요. 오토 차량인데 어머 나 이제 500m에서 우회전이네. 오토 차량이면서 오토 홀드, 그러니까 무슨 기능이냐면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꾹 누르면 사이드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잠겨요. 그래서 신호대기를 할 때 원래 브레이크를 밟고 대기 중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걸 그 기능을 쓰면 일단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여기 회생 회생제동이라고 그래요. 회생 뭐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굴러가는 그걸 통해서 전기를 충전을 하는 거죠. 그게 3단계까지 있는데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돌아가는 그 힘을 이용해서 다시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팍 죽어요. 그걸로 약간 브레이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제가 그걸 타면 뭔가 해보고 싶은데 탈 일이 없죠.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이상. 제가 그래서 와이프가 여기 스파크잖아요. 스파크로 고속도로를 타고 출퇴근하는 게 좀 불안한 게 있죠. 튼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기차를 뽑아주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런 능력이 아직은 안 됩니다. 아, 아무튼 아쉬워요. 저희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도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요. 참 편리할 텐데. 아, 그게 아쉬워요. 이렇게 트럭처럼 앞에 환경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일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안전거리를 더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쉐보레 스파크에는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시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티 모드를 킨 거거든요. 시티 모드, 도시 모드죠. 도시에서는 뭐예요? 핸들을 막 많이 꺾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볍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데 힘이 많이 안 들어요. 시티 모드는. 그리고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끄면 좀 무겁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늘 끄고 다니는데 저는 고속도로에 가지 않는 이상 시트 모드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 무거운 핸들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운전하기 힘들다, 팔 알배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나쁜 점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들 돌리는 것도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핸들을 쓸 때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팔에 무리 안 가게 당길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다가 이제 제 핸들링이 생긴 건데, 아무튼 시티 모드를 키면 진짜 요렇게도 핸들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핸들을 팍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저는 언제 거의 웬만하면 핸들을 두 손으로 이렇게 감고 운전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시티 모드를 좀 즐겨 쓰게 되더라고요. 쓰고 좀 약간
고속도로라던가 그런 고속도로에서는 시티 모드를 끄고, 그런데서 핸들이 갑자기 팍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 차는 우회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네요. 위니아이드 평택 애플 센터. 처음에는 어딘지 몰라가지고 저기 보면 뭐야, 이거 역주행, 역주행, 이거 역주행이에요. 여기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거든요. 나도 저 차선을 타야 되지만 그렇다고 역주행을 하면 안 되죠. 저 기아 자동차 전시장이 있는데 저 건물 3층인가? 위니아이드 저기 있네. 처음에 왔을 때 몰라가지고 바로 옆 건물로 막 목발 짚고 너무 불쌍하게.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 해도 되네요. 여기 주차장에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기다 댔거든요. 자리가, 야 오늘 작은 차 가져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 사람 밖에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차가, 이거 봐요. 핸들 돌리는 게 뭔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